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헤나시아 댓글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BI 마약 논란 소식입니다. 한 매체는요, 2016년 BI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BI가 A씨에게 마약 구매를 요청했고 실제로 투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BI는요, 사과문을 올렸고요. 마약을 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팀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YG수도 역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렸습니다. BI 정말 마약을 했나요? 실망입니다. 왜 마약 사건은 YG에서만 나오나요? 경찰 위에 YG가 있네. 제대로 수사가 또 안 됐군요. 사랑을 했다가 아니라 마약을 했다라고 가사를 바꿔야겠습니다. YG 공식이 있네요. 소속 연예인 사건 터지면 부인하다가 사건 커지면 팀 탈퇴 그리고 계약 해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아직 마약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증거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BI를 믿는다. 절대로 마약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다. BI 제발 팀 탈퇴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마약을 왜 하는 건가요? 마약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한약하세요 라고 아이디 허준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아이디 미키유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친구에게 약을 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부산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강다니엘이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오는 7월 중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다니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부산을 위해 늘 뭔가 하고 싶었다. 이번 홍보대사를 맡게 돼 기쁘고 책임도 느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강다니엘 부산시 홍보대사 축하합니다. 여름 휴가는 부산으로 갈 거예요. 강다니엘 축하시고 한번 하셔야죠. 강다니엘 역시 부산의 아들. 강다니엘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시장에 도전하세요. 대한민국 수도를 부산으로 바꿉시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부산 홍보대사 축하하지만 나보다 유명해지면 안 된다 라고 아이디 자갈치 시장에서 달아주셨고요. 강다니엘 때문에 내가 부산 2등 하겠네 라고 아이디 이대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강다니엘 부산 홍보대사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 홍보대사 그리고 지구 홍보대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NCT 127이 뮤직뱅크에 이어 쇼 챔피언에도 1등에 올랐습니다. NCT 127은요, 지난 12일 슈퍼휴먼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로써 1위를 두 번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슈퍼휴먼 너무 좋아요. NCT 축하합니다. 1위 너무너무 축하해요. NCT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아이돌 관심 없는 사람인데 이 팀만은 기억에 남는다. 빌보드 점령한 월클 원탑 NCT 최고. NCT 1위는 가학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1위 한 50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디 슈퍼주니어님께서 달아주셨고요. NCT도 곧 잠실 주경장에서 콘서트 해야지 라고 HOT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NCT 127 1위 두 번 했습니다. 이거 뭐 이거 갖고 뭐 유세 떨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NCT 127 아닙니까? 이름만큼 127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